한 수의 나신
주의
나에게 찾아서 참 놀라운 예뻐로 인생을 실패한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실패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도 성공했고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목사님이 있고 실패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물을 크게 지었으니까 성공했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성공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실패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두 갈래 길 중에 어느 한 갈래 길에 우리는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방법으로 해보았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 현주소를 돌아보았더니 나는 실패자의 자리였습니다. 돈 몇 푼 손에 쥐었다고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는 분은 대단히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연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실패합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6절에서 7절,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 주님이 직접 선택하셨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에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려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도망자들입니다.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3년 이상 다녔는데 예수님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마디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도망간 것을 타다지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실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은 40일 후에 이 땅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 되어라. 여기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첫 인사가 성령을 받으라. 떠나실 때도 마지막 인사가 성령을 받으라. 갈라디아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무엇을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목회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그 10명을 제가 소개할 텐데 역사 속에 각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설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조건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0.01%도 없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목동이 왕이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인생 역전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엇이 나를 지금 올가매고 있습니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포승줄로 묶인 것 같습니다.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이 나를 묶어놓았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나를 묶어놓았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모든 것이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성경에서 거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7절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난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사건밖에는 없습니다. 부살렐,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모세시대에 세워졌던 광야에 세운 성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최초의 성막 하나님 집을 지었던 이 부살렐 이 사람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내력을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관해서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여러 가지 성물들을 그 안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성물들을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설계도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으로만 주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올 때 가지고 내려온 것은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복잡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금초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그리고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번제단 노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번제단 제목을 만들고 난 후에 노수로 번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물두멍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떡상 이런 말할 수가 없는 이런 무수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만들어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씀만 들었지 모세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본 적도 없고 만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가려고 하실 때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지상에는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이 있습니다. 이 장정 60만 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수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몇 명이 있었냐면 60만 명이 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지상에 60만 명 가운데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훌의 손자 부살렐, 훌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모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훌의 손자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시고 성경 강좌입니다. 지혜를 주시며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며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경 강좌기를 출애굽기 3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사용하는 물건들 가운데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하나님께서 성물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출애굽기 3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석을 깎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보석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석을 깎아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기술자가 아니면 이 보석 세공업자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출애굽기 31장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새겨 만들 때 조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부살릴 구경도 한 적 없습니다.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수많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사람, 부살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면 보지도 않았고 아무 지식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고 모형도 본 적 없는 이것을 수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일꾼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주의 종의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부살리를 직접 불러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가 그리 갔던 40년 광야를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주의 종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주의 종 광야 교회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라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부살리에게 일을 시키십니다.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직분을 맡기시는데 여기서 성막을 짓는 일, 오늘날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 어떤 직분이든 교회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본업 일꾼된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지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의로 된 것이 아니고 목사님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반드시 모세의 주의 종을 통해서 세우듯이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일꾼 삼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게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을 주실 때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옵니다. 총명이 주어집니다. 지식을 줍니다.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십니다. 이 사람은 만들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만들게 하실 때에 정확하게 만들어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 세상에 경험이 없어요. 경험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면 하나님 지식을 주시면 여러 가지 재주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구경한 적도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교회에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무엇을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를 지명하여 주셨고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 교회를 하는 사람은 지혜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총명하기 원하십니까? 지식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재주 은사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각자의 교회에 직분 받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이 부살레를 왜 하필이면 지명되었을까요? 이유 없이 지명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스라이 자녀가 대대로 여러분 가문이 명문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명문 가문입니까? 예수의 명문 가문 되십시오. 혈통을 이어나가는 하늘에서 내리신 하늘에서 지명한 여러분 자손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훌의 손자 부살레로 있습니다. 훌 할아버지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 지도자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대신 이깁니다. 이때 옆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이 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부살레의 할아버지입니다. 양쪽에서 모세 주의 종팔 붙들어 주었습니다. 붙들어 주었을 때 팔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었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산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의 종과 연합하는 사람, 오늘 주의 종의 목회가 피곤할 때에 옆에서 아론 훌은 교회 중직자입니다. 교회 재직자입니다. 교회 일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가장 가까이에서 주의 종 팔 붙들어 올려줬더니 이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 주의 종을 도와줬더니 모세 주의 종이 하는 일을 협조했더니 모세 목회가 피곤치 않도록 그를 도와줬더니 하나님이 모습을 보시고 연합하는 교회, 오늘 주의 종과 성도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것은 주의 종 팔뜻들을 올렸더니 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 팔뜻들을 올리면 협조하면 함께하면 목회 연합하면 반드시 그 축복은 주의 종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 부살레를 시간이 흘러간 후에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훌의 손자 부살레를 지명하시고 세우게 됩니다. 여기 아론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팔붓들어 올리고 난 후에 17장에 팔붓들어 주었더니 28장 1절에 와서 하나님이 지상에 최초로 세우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입니다. 이 아론 집안은 대대로 주의 종 가문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과 연합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연합을 했더니 그 복을 누가 받느냐면 손자 부살레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거슬러 내려갑니다. 오늘 부살레를 소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를 받고 총명한 사람, 내가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반드시 성령을 받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오늘 현주소의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의 다음에 이어지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영웅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 본래 어떤 신분입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다른 말로는 모세 시종,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 종입니다. 그 당시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몇 명이 있었습니까? 장정만 60몇 명이 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배경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모세의 시종을 왜 모세 후기자로 세우십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120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데려가시기 전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너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말씀합니다. 안수할 때 성경 강좌기를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러고 난 후 이 사람이 엄청난 카리스마, 엄청난 영권, 엄청난 권세를 순식간에 주시는데 모세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누가 봐도 모세의 종입니다. 종이 하루아침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했을 때에 성경 강좌합니다.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더라. 한 사람같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권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는 그런 권력 힘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홍해도 갈라지는,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기적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도 부살릴처럼 내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성령을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여 이 한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주여 몸바쳐 충성하기 원하오니 주여 모세에게 주셨던 이 영권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듯이 내게도 이런 강력한 영권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내려가겠습니다. 부살리엘 소개했습니다. 여호수아 소개했습니다. 13년 노예 생활 전락했던 요셉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17세에 노예로 팔려서 30세에 애굽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이국 땅에서 순식간에 이 사람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가리켜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복이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애굽 사람이 누구냐면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애굽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경 강조하기를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복이 내립니다. 무슨 복이 내립니까? 하나님 복이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신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한 사람 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성경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가정의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 같은 집에서 가정에 복이 내리는데 이 복에 그 집과 모든 밭에 모든 소유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라도 지금 주님을 잘 믿으십시오.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부살 내리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요수아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오늘 요셉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 한 사람은 아무리 노예 같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 왕이라 할지라도 하는 그 사람 보고 축복 안 합니다. 노예 같은 생활을 할지라도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이 내리며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으며 이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높이도 하는 게 박수를 광 돌립니다. 시대는 흘러가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을 가르쳐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4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령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오늘 부살렐 그리고 여호수아, 요셉, 다윗 시대별로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한 이 사람이 마지막 70세에 왕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날 때 그가 한 마지막 일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중수를 세울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두었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성전 지어달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런 멋있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항상 교회 중심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마음이 성전에 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까지 유언한 모든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고 하나님의 성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을 사랑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교회 중심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대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시대를 주도했던 각 역사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37장 1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면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했던 이 에스겔은 어느 골짜기로 갔는데 성령께서 그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골짜기로 갔더니 마른 뼈들이 태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누구 뼈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이 소리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함이니라. 혹 이 자리에 이런 고백하는 사람 없습니까? 내기는 하나님, 내 인생은 마른 뼈예요. 내 심령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기쁨도 말라버렸고 은혜도 말랐고 세상의 소망도 말라버렸습니다.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을 내가 솔직히 고백한다면 내 믿음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뼈입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마른 뼈들이 말랐고 자기들이 말하기를 소망이 없어졌다 했습니다. 이 시대는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린 다 멸절됐다, 우린 망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부도났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내 인생.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을 물어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실까요? 소망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37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을 하라. 대언이 무엇입니까? 네 말 하지 말고. 대언은 하나님 말씀을 너 입을 통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대언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내 말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대언을 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하는 대로 마른 뼈 같은 인상들을 다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유소 안전병인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 못 일어납니다. 일으킨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서 안전병이다. 남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인생에게 베드로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았더니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가 이렇게 일어나는 마른 뼈 인생을 잡아 일으키는 오늘 성령의 사람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가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이에요. 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곳이 가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몸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이 사람은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졌어. 사자가 삼키지 못합니다. 사자가 짖지 못합니다. 짐승이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함께할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겠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 힘쓸 때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성령이 임하십니까? 어떻게 임하십니까?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하는데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바른같은 성령의 은혜가 내게 불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하세요. 하나님 복잡한 수학 공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사모하는 사람, 성령께서 찾아오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밤이 오늘 그 축복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소리 들으면서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대로 가십시오. 오늘 성경 66권은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다 부어주세요. 이 사건을 믿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도망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애생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도록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찾아가셔서 이 사람은 어디다 데려놓았냐면 기도하는 자리에 데려놓았습니다. 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 저주했던 사람, 도망가버린 사람, 이 사람 다시 잡아다가 기도 자리에 데려놓았더니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이 베드로 말씀을 전한 한마디 속에 3천, 5천명이 돌아옵니다. 따라하세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거기 하세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기도를 낙으로 삼으세요. 기도를 취미 삼으세요. 기도와 동행하십시오. 오늘 기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라 무릎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무릎으로 갑시다. 오늘 사랑성들은 항상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무릎 꿇는 이런 은혜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유명한 바울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사람 바울, 그런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바울, 이 사람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니도 귀신이 나가버리고 벽이 치료되는 능력에 가공할 능력을 부어주셨던 이 바울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 인생은 달라져버립니다. 우린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해도 능력 있는 사업장,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여러분 직장 생활 사업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충만이, 오늘 파름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충만이 오늘 이 밤에 한 번도 빠짐없이 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령을 왜 오십니까? 간단하게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우리 성령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신다면, 각 사람 마음에 내주하실 때 그 마음속에서 무엇을 증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이 구원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예수의 증인 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